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누구나 레슨 시간입니다. 요즘 이병옥 골프랩에서 절대 스윙 5단계로 센세이션한 움직임을 여러분께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절대 스윙 5단계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이 다섯 가지 동작 중에 그 첫 번째 동작인 꺾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꺾어는 단순히 스윙의 모양을 만들기 위한 동작이 아니라 스윙에서 만들어지는 힘을 스피드로 이용을 해서 마지막에 타겟 쪽으로 클럽이 날아갈 수 있는 최고의 스피드를 만들기 위한 준비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꺾어를 했을 때 최소한의 힘이 여기에 지금 걸려 있고 이 상태로도 얼마든지 던져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멀리 던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뀔 때는 무언가 동작이 커지죠. 훨씬 더 큰 힘과 큰 스피드를 만들기 위한 꺾어 다음의 동작 바로 들어인데요. 그 들어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병옥 골프랩은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면 훨씬 디테일하고 숨겨진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꺾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꺾어는 무언가 어떤 손가락을 쓰고 어떤 느낌으로 꺾는 거구나, 그리고 이걸 왜 하는구나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 다음 동작은 드럽니다. 드러인데 꺾어 때까지는 이 양쪽 허벅지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가 아니라 딱히 움직일 필요 없다. 이 정도에서는 뭐 딱히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스윙 크기로는 안 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레슨 중에 하체는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요. 상체만 꼬우셔야 돼요 할 때부터 갈비뼈가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스윙은 무언가의 텐션이 있는 건 좋은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 골프라는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과 취미, 레저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되는 동작을 취했을 때는 결코 좋은 결과를 여러분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꺾은 상태에서 백스윙 크기가 안 올라가요 하는 분들은요, 과감하게 엉덩이만 돌려주면요. 엉덩이만 돌려주면서 위로 촥 들면 너무나 편안한 백스윙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꺾어, 그리고 들어 할 때 이렇게 들면 이런 동작이 만들어서 굉장히 엉성하죠. 근데 엉성한 동작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은 엉덩이만 돌려주면 굉장히 편하게 백스윙 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들어 동작도 완성할 수 있죠. 꺾어에서 이 채를 던질 준비를 했던 걸 조금 더 분노 게이지를 올려서 아니면 열정을 올려서 쫙 올렸어요. 그럼 눈 크기가 벌써 나는 이쪽으로 던지겠다는 그런 의미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도가 되는 거예요. 옥스윙은요, 여러분들께 완전히 다른 컨셉을 제공을 합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은 어떠한 스윙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공을 때려서 앞으로 날아가게 하는 게 스윙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직접적인 운동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가 몸을 꼬아서 골프채를 가지고 내려와서 무언가를 촥 뻗어주는 동작은 공과는 별개로 이 클럽을 휘두르는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 스피드라는 게 존재하지만 그 이전에 스윙 스피드라는 게 존재를 먼저 합니다. 스윙 스피드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방법, 그로 인해서 그 힘이 아니면 그 속도가 공에 전달이 돼서 공에서 만들어지는 그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 이게 골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위에서 공을 패대기 쳐서 튀어나가면 골프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1차원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목을 이용하고 손목을 꺾는 건 채를
제가 옆으로 한다면 이렇게 던지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공을 쳐서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프클럽에서 만들어지는 그 스피드가 오롯이 공에 전달이 됐을 때 그 공이 앞으로 날아가려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골프클럽을 바닥으로 세게 치려고 하는 그 힘과 스피드를 전달한다면 이 공은 팍 맞고 위로 뜨거나 아니면 앞으로 날아가는 성질보다는 뜰려는, 그리고 많은 스핀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골프라는 성격은 공을 앞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 앞쪽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내 생각과 몸짓과 전체적인 모멘텀을 그쪽으로 걸어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꺾어 다음 동작에 드롤을 할 때에는 엉덩이를 돌리면서 쭉 위로 그냥 들어올리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거의 대부분의 성인 남성, 여성은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팔꿈치를 벌리면 정확히 내 몸 회전력을 정확히 전달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몸과 함께 힘을 전달할 때 다시 한번 붙이는 동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 이슈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꺾어 하고 올릴 때 무언가 팔, 양팔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꺾어 들어, 다시 꺾어 들어. 그리고 들어 할 때는 보통 꺾어 다음에 이 귀 옆으로 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스윙 반경을 보면 앞쪽에 있는 만큼 뒤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꺾은 다음에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있죠? 그럼 내 뒤통수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 귀 쪽이 아니라. 그래서 꺾어 들어. 그래서 뒤통수 쪽으로 양손을 보내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 내가 잘하고 있나를 측정할 때는 꺾어 했을 때 이 샤프트 방향이 가급적 이 오른 어깨 쪽을 지금 향하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올릴 때 가장 이상적인 스윙 궤도를 만듭니다. 이 오른쪽 어깨에 꺾이는 지점, 이 지점으로 샤프트 손 통과하게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꺾어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가장 멋있고 그리고 운동력이 훌륭한 그러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꺾어에 이어서 오늘 들어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 백스윙이 끝났네요. 그런데 이병옥 프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이 꺾어와 들어에 있어서의 백스윙은 그 스윙에 있어서 글쎄요, 한 10%나 차지할까요? 그 정도의 비중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스윙의 동작이 거의 80% 이상의 머리를 꽉 채우고 있죠. 그렇게 어려운 동작 아니니까 너무 큰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던질 때 준비하는 동작 정도로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되지, 무언가 정확하게 해야 되고 각도가 어때야 되고, 저는 기본적인 이 기준을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린 거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라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너무 경직되게 그거에 집착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꺾어에 이어서 들어, 다음 시간에 이제 떨궈, 뭐 뻗어 피니쉬도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은 꺾어 들어 그리고 꺾어 들어 이 동작을 연결해서 샷을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늘 그렇듯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꺾어 들어
떨고 뻗어 finish. 또 꺾어 들어 떨고 뻗어 finish. 이러한 동작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라는 큰 기대감. 진짜 하실 수 있어요. 저 믿으셔도 됩니다. 저 유연하지 않습니다. 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확실한 스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이 좋았죠? 그러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멤버십 채널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